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딕슨 레이크 캠프그라운드로 왔어요. 여기가 저번에 크리스탈 코브 갔을 때 34도여서 너무 더워서 못 왔다고 한 곳이거든요. 사이트 6번을 추천받아서 왔는데 뒤에 호수 뷰가 너무 이쁘고 캠프사이트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알파 브리즈를 다시 안 꺼낼 줄 알았는데 지금 온도가 23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 제 최애 텐트. 근데 좀 많이 무거워요. 이렇게 보자. 그쪽이 이쪽이 앞이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진짜 무게만 빼면 완벽하지. 아니 벌써 여기 벌이 붙었어. 벌이 엄청 많더라고. 팔이랑 벌이 엄청 많아요. 뭐 근데 이때까지 레이크를 가보니까 레이크는 다 이런 것 같아. 그걸 조립하는 게 아니었는데. 없어? 로프가. 아, 저 차 위에 있나? 네. 따로 뺐는데 안 가져. 로프가 없어. 여보야? 제가 알파브리즈 어닝 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못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은 어닝 꼭 하자 막 그랬는데 네 로프가 없어가지고 어닝을 못 치게 됐어요. 슬픈 이야기야. 안 가져온 거 하나 추가. 이거나 치자. 오,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 라이트 또 한 꺼내가지고 라이트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들려니까. 이게 또 항상 그거지. 이 방향이 있는데 항상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피고서는 라이트는 걸어주고 다시. 빨리
안내해주세요. 아, 예. 아이고, 미슈 왕자님. 제가 해드립죠.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또?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짧아 보이는데. 아, 너? 아씨, 진짜. 이게 그렇네. 직사각형을 보고 넓은 쪽이 양옆이네. 그렇네. 어? 아깝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 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야. 사실 이게 야. 진짜 직사각형이 앞뒤로 긴 거네. 맞네. 빨리. 야, 배터리 봐. 아주 나를 똥개 훈련을 시키고. 오케이, 미슈. 입성. 어이구야. 미슈. 미슈. 아, 넌 너무 키우기 힘든 동물이다. 매트 펼까? 매트 펼까? 매트? 말티즈가 랩독이라고는 하지만 넌 좀 심했다. 좀 심한 랩독이다. 펌프 투데이? We got no pump today? 펌프를 어쩌지? How could you do that? 여보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얘 봐. 움직일 생각이 없어. 오. 간만에 하니까 조금 힘들다잉? 미슈 어딨을까? 야! 미슈 그만 핥아! 나와! 원래 제 뒤쪽이 주차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왜 어디 갔어? 제 뒤쪽에 보이는 공간이 원래는 주차 자리인데 여기가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 테이블 세팅을 여기다가 하려고 해요. 와우. 오늘 테이블은 IGT 익스텐션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요. 야, 이거 내가 꺼낼 수 있어? 혼자 들기가 좀 힘들어요. 이 테이블이 저희 초창기 알파브리즈 구매할 때 같이 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를 처음이자 마지막 IGT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단점이 진짜 확실해요. 이게 진짜 무거워요.
옆을 아 지금 제가 펼쳐놨는데 2 유닛 버너가 들어가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버너를 놓고 요거를 씌워주면은 그 우드에 가하는 열을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버너가 안 보이니까 일단 놔두고. 이게 저희 캠핑 초반에는 좀 들고 다녔었는데 이걸 사고 나서도 IGT 테이블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못 참고 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요건 약간 뒷전이 되었는데 그래도 진짜 좋은 점은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버너를 여기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다리도 뭐 돌려서 끼우는 거 없이 그냥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단점은 진짜 무겁다는 거. 그래서 잘 안 들고 나가게 된다는 거. IGT 테이블 최대한 장점은 이제 그 옆에 액세서리를 많이 끼울 수 있잖아요. 뭐 사이드에도 끼울 수 있고 뭐 이런 데도 끼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아 여기 옆에 레일이 있어서 낄 수 있긴 한데 좀 제한적이죠. 익스텐션 IGT에도 사이드 레일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끝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기본 IGT 테이블에서 옆으로 낄 수 있던 멀펑이나 뭐 하프 유닛 박스나 그런 것들을 끼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안 돼서 이게 진짜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끼울 수 있는 거는 여기 버너들 스위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또 저희가 가지고 왔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도서치 게임. 어우 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브라켓이거든요. 이렇게 브라켓이랑 거치대 끼우고 하프박스를 넣어주면은 엄청 편한 세팅이 돼요.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끝났고 빨리 저녁 먹을 준비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나 돌덩이가 엄청 나왔어. 귀여워요. 미쉬 무슨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여봤는데 반팔이고 나는 이제 조금 추워지려고 그래.
종기. 왜 또?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나 미쳐. 금방 있겠다. 저희 오늘 저녁은 양고기랑 그리고 오뎅, 오뎅국, 오뎅국? 오뎅탕? 오뎅탕? 오뎅국? 오뎅탕이에요. 그다음에 컵라면. 아, 컵라면도 있어. 이따가 배가 차는지 안 차는지 보고 먹을 건데 아마 한 95%는 먹을 것 같아요. 약간 깨진 것 같다? 어디가? 이 끝부분? 여기가? 이거 봐. 아, 이거 플라스틱 저거. 그 안에. 뭐 깨진 거는 깨진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깨진 게 아니라 안이 갈라진 거. 저거 낮추는 거 안 써도 되게 잘 익는데 오늘. 그러게. 미슈는 추워해가지고 지금 집에다가 동굴을 만들어줬어요. 아니 이제 이거 올리고서는 저거 보러 갔다 와야 되겠네? 아... 여기요? 그지? 그럴까요? 미슈 산책 갔다 오자. 미슈 산책 갈까? 산책? 미슈 산책? 나갔다 올까? 여기 나가는 거긴 한데 여기도. 왔자. 저희 사이트 뒤쪽에 있는 사이트는 야경이 엄청 이쁘고 선셋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글루 한번 가보려고요. 미슈 쉬하고 있어서. 레이크 쿠야마카인가? 가서는 그 레이크가 별로 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여기도 여기는 훨씬 느낌이 더 좋아요. 여기가 사이트 24번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는데 와 너무 멋있다. 어, 사이트 여기 진짜 다 괜찮다. 다음에 이쪽 야경 쪽 사이트도 한번 와봐야겠어요. 이게 뭐 담기는지가 모르겠네. 그렇게 자리가 크지는 않지만 되게 아늑한 느낌이에요. 아, 옆 사이트가 조금 보이긴 한다. 옆에가 아마 호스트일 것 같은데. 하이. 네. He's not friendly, sorry. 진짜 이쁘네. 여기는, 아, 여기는 훅갑인가 보다. 와! 와, 시티뷰. 장난 아니야. 밤에 불 켜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사이트 26번에서 29번. 그룹 캠핑 사이트. 진짜 다 전반적으로 너무. 진짜 막 몇 개 빼고는 사이트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데 찾기 쉽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밥을 먹으러 갈게. 어머, 토끼가 뛰어갔어. 아니, 저쪽에 그 똥봉지도 있더라고. 똥봉지? 어. 아, 맞아. 여기는 되게 도그 프렌들리한 것 같아.
아까 저기 우리 레지스터한테도 동동돼 있고. 강아지는 일불이야. 아 진짜? 추가 일불. 내가 봤을 때 그 파파이어 뚜껑도 접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접시를 안 가져왔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뭐야? 800도씨 냄비? 아, 사각 냄비? 이거 사각 냄비에 딸려 있는 그냥 부속품을 접시로 쓰려고요. 이런 날이 오네. 진작에 안 온 게 신기하지 이런 날이. 고기 맛있겠다. 이거 앞접시로 써야 돼? 아, 그 거기다가? 어떤 거든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쁜데? 맛있겠다, 어떡함. 보이나? 이거 저번에 분리할 때 이게 안 빠져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붙은 상태로 가져왔어. 오늘도 붙은 상태로 가져왔어. 정말 TTA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이 다 증발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넣어요? 어디? 접시가 없어서 이것도 따로 못 놔두고. 짠. 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녹았어. 입에서 녹았어. 확실히 숯불로 구우니까 또 맛이. 하나도 비린지 모르겠어. 진짜 맛있다. 이것도 주워 먹어요. 우리 왜 이렇게 불쌍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걸 안 들고 왔다. 몇 시지? 해가 5시쯤 되지 않았을까? 저기 이쁘겠다, 지금도 색깔이 저쪽은. 5시 20분. 근데 이렇게 뒤로 지니까 금방 어두워지네. 그러니까 저쪽은 밝은 것 같은데. 이 양고기 비린내 이걸 잘 못 느껴서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붙은 지방을. 근데 하지 말까? 그걸 고민 조금 하다가 조금 떼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다 있었어도 되게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다. 나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되게 조용하다. 아니, 사람들이 꽤 많은데도 조용하다. 저 뒤쪽에 사람들이 많더라, 오히려. 아, 그래? 이쪽보다 다들 야경 보러 왔다. 해가 일찍 지니까. 진짜 맛있겠다. 나 얼굴 제대로 나오니? 생각보다 안 뜨거웠냐? 아, 좋다. 아, 진짜 좋다. 챙겨오긴 잘했다. 됐어? 내가 너무 크게 소리 냈나 봐. 들어가 있어. 근데 저번에는 너무 안 흔들고 먹었잖아. 미션. 이게 쉬운 그런가? 아니, 자기 물맛인데 자기도 그거 마시겠대.
이거 술이야. 이거 알코올이야, 알코올. 좋다, 야, 진짜. 이러다 양조장 열어야 되겠어, 얘네.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 응. 전번보다는? 응. 아잇! 네. 내가 먹으려고 꺼냈는데 지가 먹었어. 고수? 응. 베리 굿 초이스. 이거 누가 먹자고 했냐? 칭찬해. 내가 먹자고 했어요. 오빠가 그랬어? 네.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불편하다, 미시야. 너무 불편해. 지금 시간 보시면 6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6시 38분? 근데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먹은 거 이제 정리하고서 들어가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한 편 때리려고요. 물 줬어? 아, 아까 죽어서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뺏어가지고 위에 올려놨더니 지금. 포즈 뭐야? 물 좀 내려놔. 사람이에요, 사람. 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 아까 화장실 가서 씻고서는 이제 미슈 마지막 산책시키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위에 올라가서 거기 시티뷰 되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밤에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와, 진짜 그냥 탁 트였는데 그 도시가 다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게 무슨 막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에는 꼭 저기로 사이트를 한번 잡아서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뻤어요. 그리고 조만간 올 거예요. 우리 미슈도 구경 잘했지, 덕분에. 그치? 근데 할머니 같은 잠옷이야. 사무시장에 엄마랑 가서 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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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굿밤이용. 여러분 굿모닝이요. 저는 잘 못 잤어요. 미슈가 어제 새벽부터 난리를 쳐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어제 10시도 안 돼서 잤는데 새벽 1시, 2시, 4시 제가 기억해서 제가 깨어나가지고 휴대폰 본 것만 그 타임라인이 세 가지나 되고요. 진짜 어제 미슈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긁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숨도 제대로 잘 못 잤어요.
그거 빼고는 정말 완벽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진짜 바람 소리만 들렸다. 바람 소리만 조금 들리고 진짜 조용하고 좋은 캠핑장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서 해 이렇게 막 올라오기 전에 여기 레이크 산책 한번 하자 그랬는데 일어나니까 벌써 또 8시인가 9시인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유자차나 한 잔 마시면서 레이크 구경 조금 하다가 가려고요. 미시유 녀석! 깜짝 놀랐어. 눈 감아? 아니구나? 여기. No more, no more camping with you. 응? 남편이 선언했어. 이제 미슈랑 캠핑 안 가겠다고. 아, 좋다. 지금 딱이네. 여기도 오리 되게 많아, 지금. 아니, 자다가 오리, 그래. 오리 우는 소리 들리더라. 자, 이따가 저기 내려가서 오리들 저기 첩첩장이랑 구경하고 가자. 응? 오리네, 거기도 지금. 저 왼쪽에 저렇게 더 많네. 왼쪽으로 갈까? 저기로 갈까? 물이 꽤 많았구나. 저희는 여기 앉아서 앞에 오리들 조금 구경하다가 집으로 가려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시다뇨!